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올 시즌 유력한 우승 후보로 승승장구하던 NC 다이노스가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태양 선수가 승부 조작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이재학 선수도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고 이민호 선수마저 추문에 휩싸였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NC 선발진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이태양 선수가 승부 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돼 불구속 기소됐고 이재학 선수도 승부 조작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올라 2군으로 내려갔습니다. 일단은 뭐 변호사님과 선임했나 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지금 거기 입장도 있으니까요. 입장은 변동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어가지고요. 또 이민호 선수도 최근 가정 불화로 추문에 입사하여 팬들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까지도 선수들을 믿고 있고요. 좀 좋은 쪽으로 좀 결말이 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제가 된 선수들 모두 선발 투수여서 당장 경기력 하락이 우려됩니다. 올 시즌 두 경기 이상 선발로 출전했던 투수는 모두 6명. 이 가운데 이태양 선수는 이미 계약 해지됐고 이재학과 이민호까지 포함하면 당장 쓸 수 있는 선발 투수는 3명뿐입니다. 최금관과 구창모 등 젊은 선수들이 나서지만 공백을 메울지는 미지수입니다. NC 구단 측은 실추된 이미지를 되살리는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수사 전문가 등 보강을 통해서 그 윤리 감사관 제도를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노력해볼 예정입니다. 창단 이후 최대 위기 상황에 놓인 NC가 경기력 유지는 물론 팬들의 마음까지 되돌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